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캐스터 이진욱입니다. 하나은행 K리그2 2024 오늘은 32라운드 경기입니다. K리그2의 1, 2위 팀 간의 맞대결 서울 이랜드 FC와 FC 안양과의 경기를 지금부터 정종봉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리블로 밀고 들어가면 앞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. 박스 안쪽 꺾어주고 컵백! 자 마지막 슈팅! 자 여전히 살아있어요! 그래서 이 볼이 뒤로 흘렀다면 완벽한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경합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. 코너킥도 박민서 이번엔 짧게 밀어주고 박스 안쪽 띄워줍니다. 이번에 헤더까지! 이인재 머리까지 연결이 됐는데 살짝 높게 뜨고 말았네요. 아 몬타뇨가 중앙으로 패스 연결. 일단은 서재민 아, 뚫어냈어요. 네, 슈팅! 엄청난 선방이 나옵니다. 와 지금은 김다솔과 완벽한 1대1이었거든요. 측면 내줍니다. 그리고 몬타뇨 헤더 골! 0대0으로 끝내지 않는군요. 이인재 헤더가 오늘 경기 1대0을 만드는 서울 이랜드 FC. 일단 자 오스마르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반대쪽으로 아, 길게 넘겨줍니다. 그리고 해결이 돼야 돼요. 여기서 변경준 그대로 중앙까지 밀고 들어가는 왼발 슈팅! 뜨고 말았네요. 왼발로 접어놓고 뒤쪽에 오스마르에게 조금 더 중앙 자 먼 거리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! 지금은 먼 거리에서 왼발로 잡아놓고 정확하게 한번 슈팅을 때려봅니다. 첫 번째 카드는 지금 김정현 선수로 파악이 됐습니다. 한이건 빠르게 올라왔어요. 1대1 만들었습니다. 아, 공 살아있어요. 여전히 살아있죠. 뒤쪽 내지고 자 반대쪽에 마테우스 오른발 슈팅. 자 마음이 급하면서 이번에 핀맞고 말았습니다. 뒤쪽 킥볼 리바운드 하지만 깃발이 올라와 있네요. 자 한희권 선수가 좀 앞서 달려 들어갔던 상황이었고 자 김신진이 아, 가슴으로 쳐버놓고 잘 잡아줬어요. 자 짧게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. 톡톡 치고 갑니다. 그리고 슈팅까지 마무리 굴절! 자 맞고 굴절. 골키퍼가 편안하게 공을 따냈습니다. 빠르게 전방으로 스피드가 있는 변경준에게 자 변경준 살려냈어요. 아, 않았어요. 자 변경준 자 완벽한 1대1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. 변경준 그대로 왼발 골대. 아, 킥 준비하는 문정인 동시에 조심해 있을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. K리그2의 1, 2위 팀 간의 맞대결에서 2위 팀의 서울 이랜드 FC가 오늘 FC 안양에게 1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.